아, 오늘 엄마랑 저기 새우탕 해 먹으려고. 근데 단한 명의 직원도 괴롭히지 않고 나 혼자. 아, 더 뜰게. 엄마 생일 좋아하시더라고. 자, 촬영할 사람이 이제 없어요. 저 혼자 찍을게요. 와, 이게 북한강이 정말 예쁜 것 같아. 앤 상추. 자, 일단은 상추를 지금 이 산상추, 키운 상추. 상추를 일단 보관을 하고, 우리가 음식을 두 종류를 해야 돼요. 자, 일단은 요거는 지금 요거. 우리 새우탕. 우리 천안 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여기까지 갖다 준 거예요. 사서 정말 천안에서 가평까지 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밥이라도 먹고 살라고 민물 새우탕. 네. 새우 잘 안 보이지만 이따 보일 거예요. 이게 옥수수가 아우 뜨거. 불 붙는 거 보면 아 뜨거. 이거 불 붙는 거 봐. 오, 신기하구나. 봤죠? 어마하죠? 이렇게 해서 파는구나. 네, 이렇게 해서 팔아요. 지금 찌개가 없어가지고. 그러면은 불이 금방 붙어요. 자, 이제 불이 된 것 같아. 된 것 같으면 이제는 여기다가 자 올리고 거꾸로 했다. 자, 제가 들고 뜯는 바람에 약간 화면 흔들릴 수 있는데 아 이게 로망이죠 이게. 근데 개인적으로 물을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은. 왜냐하면 화력이 일반 가스레인지랑은 비교가 안 돼요. 진짜 살벌하겠어요 이거. 무서워. 자, 그리고 숯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엄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? 네, 아니에요. 기다려야 돼요. 자, 숯은 하얗게 될 때까지. 지금 이렇게 불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숯은 아직은 숯이 안 된 거예요. 완전하게 숯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자, 고기는 뭐다? 기다림의 미학이에요.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. 그거는 확실합니다. 자, 가가멜 스머프가 거의 돼가고 있어요. 이제 끓어오르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. 예, 지금 이제 저희 뒤에 보이는 텃밭에서 사실은 제가 키운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한 게 와서 엄마가 다 키우고 있어요. 나는 말려 죽일 뻔했어. 우리 신영섭 파트장이랑 엄마가, 어머님이 사실은 거의 다 지배를 그만 놔뒀으면은 저는 다 죽였을 것 같아요 지금. 예, 지금 저 대두 지금 오늘 만들어가지고 지금 올리고. 예, 그래서 저도 좀 여기서 알바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네요. 자, 그러는 사이에 우리 스프 잘 익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투하의 시간이 왔어요. 뭐부터 넣는 게 맞아요? 호박. 네? 호박. 자. 호박. 네. 호박도 넣고, 그 다음에 파. 파도 넣었어요. 이제, 자, 그러면 우리는 민물 새우탕의 핵심. 제가 만든 건 없어요. 다 사왔지만, 우리 친구가 사온 거니까. 우와. 투하. 자, 민물 새우 보이죠? 민물 새우. 우와, 민물 새우. 이거거든. 시원하고 맛있는데요. 네. 이거예요 이거.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친구가 제가 요새 사실 좀 마음 상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 친구가 이거 좋아한다고
문도 안 열었는데 거기 가서 기다려가지고 주말에 차 막히는데 사가지고 왔어요. 고마워요 정말. 완벌이라 거의 있긴 했는데 네, 초벌은 끝났어요. 초벌은 끝났는데 한번 살짝 익혀볼게요. 자, 숯도 거의 백화가 다 됐고 그리고 고기에 빠질 수 없는 우리 감자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? 아, 맛을 볼게요. 더 익혀야 돼요? 나는 더 익혀야 돼. 쫄깃쫄깃하다. 봐봐. 내가 하나. 아, 뜨거워. 자,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바베큐를 이렇게 구워 먹는 걸 좋아했는데 이 완벌을 먹은 뒤로부터는 사실 굽지 않습니다. 무조건 이게 더 맛있어요. 전 조금만 주세요. 아니 너무 많아 너무 많아. 조금만 국물 조금. 예 됐어요. 한 번만 더. 됐어요. 나는 따뜻한 걸 먹겠어요. 네, 수제비죠. 민물 새우 수제비 조금씩 더 또 뜨면 되지. 자, 됐습니다. 이제 자 조리 끝났고 아 자 새우탕엔 소주? 들어와 그냥. 예. 찬 여기 있어요. 주세요. 예. 한 잔 하실래요? 한 잔 하시고 우리 새우탕 맛을 보고 이제 네 괜찮습니다. 자. 건강을 위하여. 자 오늘의 메인 새우탕 민물 새우탕. 아,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그 친구한테 고맙다 우리야. 아, 어우 고마워 친구야. 너 때문에 산다. 밥 먹고 산다. 아, 나이 드니까 친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우 맛있어 맛있어. 아주 맛있습니다. 아니, 고기 굴 때는 고기를 손으로 갈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와 이거 있는 거 봐. 아 이거 우리 직접 재배한 우리 상추에다가 아, 한 잔 해야죠. 이거 뭐 이런 거를 로망으로 꿈꿨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. 내가 상추 해가지고. 근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걸 좋아하지 않았어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부럽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하겠어. 지금 여기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. 아 먹어볼게요. 벌레 없네. 아니 야 고기가 환상이다. 진짜 응. 고기도 먹어봐. 저기 아주 그냥 딱 익어가지고 뒤져 뒤져. 여러분들 크리스월드 오시면은 캠핑 바베큐를 시켜도 고기를 생고기 말고 한번 1인분은 완벌 고기로 달라고 해서 물론 예약을 하셔야 돼요. 왜냐면 그 3시간 돌려야 되길. 근데 진짜 이 세상 맛이 아니야. 이 세상 맛이. 재밌네. 자 이거는 우리 셰프님이 우리 엄마 왔다고 그 초특급 소고기를 준비를 해주셨어요. 지금의 숯 상태가 제일 이상적인 숯 상태예요. 지금 이런 고기에 은은하게 훈연을 하세요. 은은하게. 예. 고기 막 이렇게 해서 막 우리 젊은 친구들 막 이렇게 해서 막 불 이러 온다고 불쇼한다고 좋아하죠. 그거는 그런 거 하면 암 걸려요.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자, 고기는 뭐다? 기다림이에요. 오래 기다릴수록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. 제가 다른 건 잘 모르지만 바베큐에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서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캠핑의 꽃 마시멜로. 이게 뭐냐고 했죠 어머니. 이게 저게 한번 대충 맛을 보긴 했는데 저렇게 쑥 녹더라고. 금방 녹아.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. 아 땀납니다. 땀나. 아 땀나. 하여튼 저도 인생의 부침이 정말 큰 시간을 지금 살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래요. 근데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 분 중에서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작은 텃밭 하나가 행복하게 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
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,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, 이거보다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게, 우리 저는 기업했던 사람이잖아요. 훨씬 생산적인 활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, 죽어. 이거 아름답죠? 돌려주고. 자, 이게 인생은 옥수수와 같아요. 너무 익었다 싶으면 한 번씩 돌려줘야 돼. 네. 자, 오늘 크리스의 캠핑, 엄마와 함께하는 캠핑, 이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행복해졌으면 좋겠고, 저도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크리스였고요. 자, 다음에 뵐게요.